진짜 공짜였구나. 그러면은. 일단 50원씩만 내봐. 그럼 내가 빼줄게. 저는 먹어보려고요. 허리야. 예부터 독일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먹었고 1차 대전 시 러시아 군인들은 대변을 순조롭게 하는 작용 때문에 이것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원, 민주. 우리 형 좀 아니 고름. 네? 고름, 고름. 미쳤나봐. 약간 버터랑 비슷하지 않아요? 민중 마가린. 빵에 발라먹는 거 다 되면 될 거야. 빵에다 내가 뭘 발라먹어? 빵에 발라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도 발라먹나요? 지금 이거 안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배탈나게 하는 건가 그러면? 대변을 원활하기 위해서? 난 어릴 때 먹었어. 네? 어렸을 때 실수로 드셨나요? 그땐 실수가 아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실수. 허동! 허동! 왜요? 빵에 흙을 아니요.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야? 와! 나는 너가 약간 씨를 해서 흙이라고? 근데 씨를 해서 지면은 흙 먹잖아. 나 그런 줄 알아서 나 그래서 농담인가 그랬어. 야. 아, 멋있다. 나는 이거 고수가 이러더라 이래. 봐봐. 봐봐. 오, 고기가. 아니, 고수가 아니라 고기를 그걸 다 넣어요? 고기 한 10개 드시는데요? 땅콩버터도 드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 안 드세요? 네, 액젓 소스. 오, 액젓. 그거 드셔보셨던 분들이 이거 하면은 요걸로 다 바꿀걸요? 유인 방식에. 응. 이게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 넣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기도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아, 저거. 지금 고수야. 봐봐. 오, 고기가. 와, 너 고수 그렇게 많이 넣어? 야, 너 이거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위기다, 이거. 이걸 다 넣고 이걸 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이거 붙이나 줘. 붙여도 되지, 이렇게. 뒤다가. 미안해. 봐봐. 자, 이거 나중에 쌈밥 포기해도 돼. 와! 대단하다. 매주 한계를 넘으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동물하고 뱀이 무슨 손을 놓치는 거야. 그 뭐라 그러지? 생으로 이렇게 삼키는 진짜 동물 나 그거 와, 보는 것 같아. 아 보니까 호동 형 입이 찢어졌네. 그지 여기 입이 찢어졌어. 아니, 보통 성형외과를 미용대는 가는데 얘는 입 찢으려고 했는데. 양이 중요해서 맛이 없어 안 하나 맛이 되게. 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뭐든 여기 이런 소스인데 이 소스 끝나 이거. 아 요거야. 이거 거야? 알았어. 아, 자.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 마지막 음식은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뭐죠? 우거지에다가 민물 새우 넣은 거. 와. 이건 저번에 정읍에 가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못 내려가니까 아예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 오케이. 아, 비법을 배워오셨네요. 하다. 쉽죠? 아, 너무 쉬운 문제. 내가 문제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것이 귀해서 이것이 궁에 진상되면 그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도 이 다산? 정약용도 이 과거에서 급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진상이에요? 지금은 뭐 모르겠어. 진상에 막 다산 나오고 지원이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아니, 옛날에는... 정약용 선생님은 얘기 들어봤지만 다산 정약용은 처음 들어요. 왜? 되게 거의 막 흥부의 뭘 이렇게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어. 나 진짜 내가 볼 때는 방송에 나왔어. 그 안에 너는 돌았나 봐. 자, 여기서는 정약용 선생님 포인트는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귀해서 이게 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귀하게 궁을... 진상된다 이거죠? 네네. 여기 맞춰도 되지. 거북이? 정신. 캐리어. 과거라. 이게 나는 곳이 너무 멀어서 쉬운
흑돼지. 그럼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